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골프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골프투데이 라이트의 안현준입니다. 2021 시즌 KLPGA 투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개막이 다가왔는데요. 새 시즌을 앞둔 KLPGA가 새해 수장을 맞았습니다. 바로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이 KLPGA 제14대 회장으로 추대됐는데요. 김정태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투어로 발돋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민병일 PD가 전합니다. 김정태 신임 회장이 김상열 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건네받아 힘차게 흔듭니다. 제14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정태 회장은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KLPGA를 이끌게 됩니다. 김정태 회장은 취임사에서 KLPGA 투어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LPGA 회원들의 복리 후생 제도를 정착시키고 소통에 앞장서 내실 있는 협회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LPGA 회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많은 회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협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을 이끌며 국내외 남녀 골프 선수들을 후원하고 KLPGA 투어 최다 상금 대회인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등 KLPGA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최전선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정태 회장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SBS 골프 민병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1 KLPGA 투어 정규 투어 개막을 앞두고 올 시즌 KLPGA 투어 신인왕을 점쳐볼 수 있는 루키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놓고 펼쳐지는 2021 캐리어 에어컨 MTN 루키 챔피언십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제주 우리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는데요. 정지유, 정지민, 정세빈 등 올 시즌 루키 돌풍을 주도할 12명의 신인 선수들이 출전해 매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경기 방식은 18홀 매치 플레이로 상위 6명을 가린 뒤 패자 부활전을 통과한 2명까지 총 8명이 리턴 매치를 거쳐 최종 결승에 오른 4명이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정합니다. 출전 선수가 캐디를 정할 수 있는 서포터 제도도 대회에 흥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신인왕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2021 캐리어 에어컨 MTN 루키 챔피언십은 캐스터 안현준과 나상현의 해설로 오는 4월 SBS 골프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금융그룹 골프단이 정지우 등 2021 KLPGA 투어 루키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장타가 특기인 박보겸을 비롯해 김희준 등은 모두 드림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유망주들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밖에도 호주교포 이민지, 재미교포 노예림 등 8명의 여자 선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KPGA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신임 대표이사로 김병준 전 한국 프로골프 투어 사무국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무이사에는 유다령 프로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윈터 투어 마지막 대회에는 강윤석이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 군산CC에서 열린 윈터 투어 5회 대회에서 강윤석은 최종 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해 윈터 투어 포인트 1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2021 시즌 KLPGA 투어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는 고급 수입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강남구에 위치한 KLPGA 투어 사무국에서 KLPGA 김순미 수석부회장과 FMK 김광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홀인원 파트너 조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KLPGA 투어 대회 중 지정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고급 수입 차량을 부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